우한 거주 교민들을 안전하게 국내로 이송할 예정으로 비록 증상이 없는 교민들이 입국을 하게 되는 경우지만 14일간의 충분한 기간 동안 안전한 곳에서 보호를 받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한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과 관련해서는 중국 현지에서 질병의 공포와 고립된 상황에 처해 있는 국민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한 거주 교민들을 안전하게 국내로 이송할 예정으로 우리 국민들도 이분들의 고통을 헤아려서 따뜻하게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증상이 없는 교민들이 입국을 하게 되는 경우지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신종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교민들은 14일간의 충분한 기간 동안 안전한 곳에서 보호를 받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보호 장소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선 충분히 입국하는 교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지 시설의 규모와 규모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방역과 의료시설과의 협력이 가능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 이와 함께 공항으로부터의 이동거리 그리고 이 보호를 담당하게 된 인력들의 규모 등을 같이 고려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보호 장소에서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 교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서 이분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들이 원활한 상담 문의를 위하여 133 콜센터에